안녕하세요, 구민 여러분. 강서 365의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.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이 순차적으로 재개되는데요. 예방접종 도우미를 이용한 사전 예약이나 병원의 유선 예약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이번 주는 요고조고에서 보자기 비대면 프리마켓, 공간 어울림의 미싱 동호회 회원부지, 서울식물원 식물 판매 및 식물 상담소 운영,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. 마을예술창작소 요고조고에서는 보자기 비대면 프리마켓을 개최합니다. 아껴쓰고 나눠쓰는 중고장터와 핸드메이드, 기불물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무인 판매로 진행됩니다. 이번 행사는 물건의 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누구나 비대면으로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합니다. 사용 방법을 몰라 쓰지 못하는 재봉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요. 재봉틀은 한번 배우면 평생을 요긴하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간 어울림 마을 예술 창작소에서는 초보자도 가입할 수 있는 미싱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. 미싱을 처음 접하는 분, 미싱 사용법이 두려운 분들에게 기초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직접 생활용품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나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는 기회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서울식물원에서 식물을 살 수 있을까요? 주제정원과 온실에 전시된 식물들과 재배 온실에서 정성껏 키운 다양한 식물들을 판매합니다. 또한 평소 병충해나 식물관리에 궁금했던 점을 매끄미 해결해 드리는 식물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으니 식물원의 가을 풍경도 즐기시고 공기 정화와 힐링에 큰 도움을 주는 반려식물도 키워보시죠. 울긋불긋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보다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올 가을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다음 주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즐거운 한 주 되세요.